뒷딸도 아닌 예나를 왜 달고 가?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어, 충격적이었죠. 주스 폭포입니다, 저게. 예. 바로. 제가 박동빈 씨 이름을 오랜만에 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 하나 나옵니다. 주스. 진짜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높아져서 결국은 네. 라디오 스타에도 출연을 하셨는데요. 자,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봐도 패러디 횟수로는 이 중에서 단연 넘버원입니다. 주스 폭포를 만들어낸 리액션의 끝판왕 박동빈 씨.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장면 보고.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절대. 어. 정말로. 연기라는 게 자기 느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전 이거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하다 보니까 받친 거지. 근데 감독님도 약간 변태기가 있는 게 네. 제가 그 씬을 찍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커트를 넘겨야 되는데 계속 중간에 마셔. 마시면 딱 그런데 제가 아, 다시 마십니다. 아, 이거 진짜로? 아, 그걸 그랬어요? 아, 그걸 못 봤네.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대요. 미쳤냐, 정신 나갔냐, 그게 연기냐, 네가 드라마를 예능으로 하냐. 근데 네. 어느 순간 자기가 각광받고 있고 지금은 네. 편하게 즐기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까요. 네. 아마 박동빈 씨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스였을 겁니다. 네. 주스 폭포 이렇게 만들고 나서 주스 회사 같은 데서 광고 뭐 섭외나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광고 섭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 네. 워낙 유명한 스타들이 패러디를 많이 해서 네. 계속 박동빈 씨가 회자가 됐으니까 본인은 CF에 출연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단 하나의 결정적 장면이었을 뿐인데 네. 이 드라마가 20회나 연장이 됐고 아침 드라마로는 이례적으로 시청률이 20%에 육박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되니까는 또 방송사에서는 그렇죠. 제작진하고 배우들이 태국 푸켓으로 토상 휴가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만한 효자가 없는 거죠. 이 감독님이 약간 습관적으로 이런 네. 장면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가 김치로 바뀌었죠. 김치. 그 사랑했나봐 이제 연출했던 김웅동 PD가 네. 다음 작품이 이제 모두 다 김치였는데 제목이 스포죠.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중간에 무식한 건 지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똑같네 그냥. 뭐냐? 아, 목에 감기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연출 씨가 나중에 락스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김치가 3월에 협찬을 받았대요. 네. 근데 이 촬영은 7월에 이뤄진 거예요. 4개월 동안 푹 자료가 제대로 됐겠네요. 완전 그렇죠. 쉰 맛있는 네. 김치가 됐는데 철포도 소리가 나더만. 목에 이렇게 감겨트라고 김치가. 아니, 김치 속에 진짜 아팠겠던데. 사실은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오래 걸리셨어요. 꺼내는데. 맞아요. 물어서 뭐라고 그러면서 좀 말랐더래요. 윗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야, 손으로 딱이 맞고 이런 거 괜찮은데 정말 한 천 배의 그 불쾌감이 평생 한 번도 맞지